모든 건 변했다. 히트 시즌 2. 브릭스와 KT 롤스타의 경기 결과 2-1로 아프리카가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의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활약해준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2세트에서 활약해준 민다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네. 나오고 있나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라운드 아쉬움이 좀 남으셨을 텐데 2라운드 1위팀 KT를 꺾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셨습니다. 네.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못할 때 형들이 많이 진짜 끌어주고, 그리고 익수 형도 평소에 가르쳐준 거 진짜 많고, 그래서 지금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 KT 그런 것들 모두 다 합쳐서 있어가지고 KT를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되게 복받쳐 오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 하면 굉장히 막 밝고 쾌활한 모습을 많이 팬들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울컥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굉장히 울컥하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마음고생이 있으셨나요, 린다랑 선수? 제가 진짜 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스크림 성적도 많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성환이도 옆에 항상 있어줬거든요. 성환이가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해주고, 익수 형도 진짜 하나하나 진짜 맨날 귀찮아도 알려주고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극복할 또 이렇게 승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보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냥 2라운드 아프리카의 기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린다랑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1승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익수 형도 진짜 잘하는데 제가 나와서 그다음에 안 된다면 또 거짓말이어서, 그래서 정말 다행이어서 익수 형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제가 나와서 그래도 승리를 하는 게 그에 대한 최대한의 보답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 프릭스는 강팀을 상대로 정말 강해요. 물론 락스타이거즈에게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3강 중 2강을 잡아냈어요. 이렇게 강팀에게 좀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팀 상대로 저희가 원래 형들이 잘해서 원래 강팀 상대 전에도 많이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약간 이기는 법을 이끌어주는 것도 있고, 감독님이 최근에는 저를 약간 기용하시면서 감독님이 약간 전략 그런 걸로도 상대팀이 충분히 혼동스러워서 경기력이 안 나와서 그것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다른 팀원들, 감독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다른 분들께 공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어요. 1, 2세트 모두 탑라인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괴롭혀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런 좀 탑라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운영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썸데이 선수가 약간 공격적으로 하셔서 태희 형이 그걸 정말 잘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잘 풀려가지고, 초반에 잘 풀린 거 가지고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잘 풀려서 계속. 확실히 린다랑 선수의 라인전 능력도 좀 믿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초반에 정말 진짜 잘 노려서 초반에 이득을 본 게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왜 썸데이 선수도 라인전 정말 강한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린다랑 선수도 오늘 썸데이 선수를 상대로 라인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좀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용암 판타였죠? 정말 활약해주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상대 팀 타워, 억제기 타워까지 쫓기면서 결국에는 상대 정글러 잡아주고 죽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잡고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도망은 쳤는데, 쫓아오길래 어차피 죽은 거 일단 쳐보자 했는데, 제가 정말 잘 커서 정말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겠는데, 그래서 확 잡아보니까 진짜 얼떨결에 잡은 것 같아요. 그 방망이질은 정말 잡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방망이질이었는데요. 얼떨결에 잡은 거였군요.
네,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쫓아올 때 네, 딱 쳐보니까 잡겠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인터뷰 처음이시라 굉장히 긴장도 네, 많이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강팀을 상대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인터뷰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라운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정말 저는 이번에 들어왔고 맞춘 지도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2라운드에서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세트에서 트론들로 활약해준 린다랑 선수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트 MVP까지 만나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상현 선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옆에서 이제 린다랑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아, 오늘 1, 2경기는 잘했거든요. 네. 3경기에 똥까지 싸고 울고 있고 국어책 읽고 있고 집에서 좀 덜 맞아서 그런데 좀 가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선수들의 모습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아, 제가 교육을 좀 잘못시켜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아, 정말 형들이 정말 잘 챙겨주나 봐요. 그래서 린다라 선수가 형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평소에 동생들 잘 챙겨주시나요? 아니요, 맨날 부려먹고 하나도 챙겨주는 거 없어요. 아, 장난이고요. 챙겨줍니다. 약간 츤베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괴롭히시면서 많이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슬로우 스타트 다음 모습을 정말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1라운드 후반에 SKT까지 잡아내고 또 오늘 MVP 승리, KT 승리 2연승을 거두셨는데요.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사실 저희가 진짜 2라운드 하면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쵸.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오늘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3세트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중반까지 썸데이 선수의 레넥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활약해줬거든요. 아, 근데 레넥톤 썸데이 선수가 딜템만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 조합이 브라움이랑 블라디 이제 받는 조합이랑 어그로 빼는 조합이 좋아서 한번 그 시비를 잡고 뒤집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썸데이 선수가 공템만 가서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점이 좀 안심이 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방템을 가면은 안전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역전할 수 있는 각이 더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시비르가 요즘 LCK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보란듯이 LC로 시비르 승률에 정말 흠집을 제대로 내주셨습니다. 일부러 시비르를 좀 내주고 LC를 치셨나요? 원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LC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뭘 줘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냥 줬습니다. 연습을 LC로 정말 많이 하셨다면 분명히 상대 시비르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원래 LC 상대로 시비르가 좋다고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확실히 경기 중반까지는 레넥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용합한타에서 에이스까지 받아내면서 그때 경기가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레넥톤을 CC형대로 확실히 묶어주면서 한타를 시작했던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한타를 어떻게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그 전에 일단 적팀 시비르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그래서 블라디가 어그로만 빼주고 브라움으로 점사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이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KT와의 경기하면 아무래도 이 점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하찬이 선수와의 견절자 매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사실 배신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건데 오늘도 역시 배신자는 뭐다? 저단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유쾌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트에서 활약해준 상현 선수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가 포함된 순위 변동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플릭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7위에서 6위로 순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쉽게 패배한 KT는 1위 자리에서 2위 자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일 8시에는 롱주게이밍과 MVP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라운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롱주게이밍의 프레임 선수와 프로즌 선수 내일 경기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넥슨 아레나에서 2라운드 승부의 현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링크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아, 중간에 이영경 아나운서가 상윤 선수를 끌어안는 줄 알았습니다. 아, 굉장히 뛰어난 인터뷰 솜씨를 상윤 선수가 선보이면서 네. 아,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네, 한경 아나운서가 인터뷰 잘하는 선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윤 선수가 네. 이렇게 인터뷰 잘하는 모습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다랑 선수가 보여줬던 그 진심 넘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만 상윤 선수의 위트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아프리카는 탑 플레이어들의 집합수라는 걸 증명해냈고 또 하나의 강팀을 잡아내면서 2라운드 강점을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사실 네. 아프리카는 이제 난전, 국지전만 잘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모습은 진짜 운영도 깔끔하게 잘하는 모습이었고 진짜 네. 강팀으로서의 덕목이 지금 어느 정도 다 탑재가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잘 살려내면서 2라운드 때 좋은 모습 보여내면서 충분히 네. 플레이오프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아프리카가 집중력만 중간에 안 끊긴다면 정말 이 강팀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러면 네. 2라운드 때도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정말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면은 또 다른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 역시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2라운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경기 역시 그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캡틴 잭 헬리오스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안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